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펑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 오피스 허스번드나 오피스 와이프가 있으세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곳에 따라 통계치는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략 직장인 10명 중에 서너 명은 오피스 허스번드나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걸로 나옵니다. 오피스 허스번드,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야릇 발칙하며 음흉하기까지 한이 단어를 오해 말라고 하면서 단지 배우자만큼이나 허물 없이 지내는 이성 동료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고 친절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만 이게 가당키는 한 소리냐고요. 직장의 이성 동료 어떻게 배우자만큼이나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까지 다매네. 배우자가 아니면 될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직장에서 만들어 놓고, 그게 단순히 직장 동료일 뿐이다. 이러면 그 누가 믿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럼 배우자처럼 옷도 벗을 수 있겠네? 응? 서로 허물 없이, 응? 다 벗고. 오늘은 오피스 허스번드가 말처럼 직장 동료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선을 넘어설 때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그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에이, 미친 것들. 그냥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직장에서 소꿉장난질이야. 위험하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와 같이 일하는 사이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꼭 친해져야 하죠. 그래야 일할 때도 팀워크도 맞고, 응? 직장 생활도 재밌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겁지겁 출근하고 칼퇴근보다 야근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너나 할것 없이 경무와 과로에 시달리는 그 직장 생활에서 그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배우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회사 동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상사 뒷담화에 업무에 대한 푸념이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누구보다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회사 동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현실 인정, 현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즈번드나 와이프라는 말까지 붙여가며 아슬아슬한 관계를 회사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여간 두 남녀 간 뭔가 좀 미묘해지는 건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배우자만큼이나 허물 없이 지내는 그 이성의 직장 동료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뭐 아직 애인이 있든 없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더구나 허즈밴드 내 와이프 내 이런 별칭까지 붙여가면서 지내다 보면 전에 없던 애착과 친밀감이 둘 사이에 솟아나게 됩니다. 물론 그게 남다른 동료애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고, 뭐 전우애라고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둘다 이성애자인 남녀가 정말로 단한 점의 야릇함도 없이 그냥 플라토닉하기만 할 확률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말로 플라토닉하고 뭐 야릇한 확률이 전혀 없다면, 아니 그렇다면 동성인 직장 동료와 뭐가 다를 바 있겠어요? 그냥 동성인 직장 동료와 친해지면 되지. 굳이 무슨 이성 동료와 와이프네, 허스밴드네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뭐 그지랄합니까? 이두 사람이 처녀 총각이라면 이것이 사내 연애가 되는 것이고, 뭐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해피엔딩의 사례로 훈훈하게 끝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유부남, 유부녀가 회사에 나와서 서로 야릇한 별칭을 붙여가며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음흉한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말씀이에요. 뻔하잖아요.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친한 동료라도 그 사람이 또 이상이라면, 그렇게 별칭까지 붙여가며 직장에서 사랑 노름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아주 친밀한 이성 동료가 있지만,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 뭐 이렇게 아직 별칭을 붙이진 않았다고요? 그럼 제가 간단한 테스트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봐 드릴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 허즈밴드니 와이프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인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다고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연필과 종이를 빨리 가져오세요. 아주 쉬운 테스트입니다. 그냥 예스냐 노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제가 12문항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해당되면 예스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문제에서 이성 동료를 그냥 쉽게 그 사람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사람. 자, 시작합니다. 문제 1. 최근 일주일 사이 그 사람과 단둘이 점심 먹은 것이 두 차례 이상이다. 2번. 일하다 잠시 머리 식혀 나갈 때 가장 부담 없이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3번.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에 무관한 용건으로 그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4번. 그 사람이 지난 휴가 때 어디를 가서 뭘 먹었고 뭘 하며 놀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녀와서 시시콜콜하게 다 말해줬으니까. 5번. 그 사람과 나만 암호처럼 사용하는 직장 상사의 별명이 있다. 6번. 자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뭐 이번에도 승진에 누락될까봐 초조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속 얘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다. 7번. 회사의 다른 동료들도 직장에서 그 사람과 내가 베스트 프렌드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8번. 내 책상 서랍 첫 번째 칸에 어떤 사무용품이 있는지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가끔 나 클립 좀 필요해. 첫 번째 서랍에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허락도 없이 서랍을 열어 가져가기도 한다. 9번. 그 사람은 내 커피 취향을 알고 있다. 뭐 혹시 여러분이 커피 안 마신다면 뭐 다른 음식에 대한 취향으로 바꿔서 질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내가 회사 일이 밀려 허덕일 때 그 사람이 퇴근 후 남아서 도와준 적 있다. 그 사람이 바쁠 때 내가 도와준 적도 물론 있다. 11번. 서로 꺼리낌 없이 외모를 지적해준다. 이에 고춧가루 꼈어.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아, 오늘은 체크셔츠를 입었네. 넥타이하고는 근데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지난번에 맸던 그 파란색 넥타이 있지? 그게 뭐 이 셔츠하고 어울릴 것 같아. 그럼 한번 매봐. 응?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12번. 흥미진진한 얘기가 생기면 그냥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끝났습니다. 예스가 몇 개이신가요? 12개 문제 중에 4개 이하가 해당이 된다면 그냥 그 사람은 서로 우호적인 직장 동료인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5개와 9개 사이? 그 사람과 이미 오피스 스파우스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추세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오피스 스파우스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10개 이상이라면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조심해야 될 사이입니다. 이미 사내에서는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두 사람만 모르고 지금 이 테스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뭐 다 좋아요. 여기까진. 근데 친하게 지내던 그 남자 동료가 어느 날부터인가 야릇한 행동을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가 그와 선을 긋고 거리를 둘 때입니다. 놓치고 그 사람이 치고 들어온 거를 뭐 받아준다면 둘의 관계는 그냥 불륜관계로 훅 어느 순간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 세상 만사가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수컷은 위험한 종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수컷들은. 그래서 수컷이 위험해요. 직장 동료가 동료로서 아무런 사심 없이 도와줘도 그걸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아주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이 바로 수컷의 습성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오피스 허즈번드가 드디어 오피스를 벗어나 상대에게 흑심을 품고 선을 넘으려 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 허즈번드가 선을 넘으려 할 때 나타나는 징후 첫 번째, 퇴근 후 만나자고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퇴근 후 같이 자신이 알아낸 맛집에서 저녁을 먹자든지 맥주 한잔 하자든지 비도 오는데 감자탕에 소주 한잔 하자든지 뭐 별의별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퇴근 후에 여러분과 함께 보내려는 제안이 부쩍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죠. 이성으로 좋아하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여간 상대는 여러분과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피스 허즈번드가 선을 넘으려 할 때 나타나는 징후 두 번째, 다른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내면 질투하거나 서운해한다.
제가 아무리 친한 이성 동료를 하더라도 허스번드나 와이프라는 이런 별칭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관계를 정해버리면 서로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우자와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부부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부부라는 말을 써가면서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뭐 친하게 짓고 웃고 그러면 이제 질투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투가 시작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정말로 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 오피스 허스번드가 선을 넘으려 할 때 나타나는 징후 세 번째, 상대방의 사생활에 간섭하려 듭니다. 뭐 야근할 때 김밥 한 줄이라도 챙겨주고 회식 끝나고 집에 갈 때 택시 잡아주고 뭐 이렇게 동료로서 챙겨주는 거야. 고맙죠. 좀 부담스럽긴 해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슬슬 사생활에 간섭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야근하고 집에 가는 것도 이제 을의 자기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친구와의 약속도 간섭하고 약속 장소까지도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뭐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부담스럽게 끼어들려고 하는 거죠. 동료가 챙겨주는 걸 딱 잘라 거절하긴 참 곤란하지만 누가 봐도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다소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뭉개고 들어올 때 이를 사무적으로 받아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죠. 특히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려고 하면 아유 걱정해서 고맙지만 그건 네가 신경 쓴 문제가 아니다라는 단호한 태도와 또는 사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 허스번드가 선을 넘으려 할 때 나타난 징후 네 번째, 함께 있을 때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함께 있을 때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아내로부터 비밀스러운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아내에게 숨겨야 할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수컷의 의도는 너무 뻔하지 않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직장 동료로서가 아니라 이 남자에게는 상간녀라는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오피스 허스번드가 선을 넘으려 할 때 나타나는 징후 다섯 번째, 뜬금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낸다. 아니, 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인데 뜬금없이 메시지가 뚝 그 사람한테 날라옵니다. 메시지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아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는데 난 아직 못 봤네. 아니 같이 보자는 말까지는 뭐 못했지만 속셈이 다 들여다보이잖아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내하고 하지 뭐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합니까 그거를? 업무와 관련도 없는 사적인 카톡이나 메시지는 애시당초 답변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일시비라고 하죠. 문자나 메신저, SNS의 메시지 내용을 읽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이르는 속어입니다. 읽고 씹었다의 준말이에요. 일시비 최고입니다. 괜히 예의 지킨다고 상대방 기분 상할까봐 답장하기 시작했다간 말려들기 쉽상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 걸맞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성임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과 또 선을 넘으려는 사람을 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라도 선을 밟고 계시지는 않나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